조달청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달청 퀴즈 온더블럭 MC를 맡게 된 MC 김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달청 퀴즈 온더블럭은 조달청의 가지각색 다양한 업무, 진짜 많은 분들, 많은 직원분들이 있는데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샅샅이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조달 업무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이분께서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박현희 신문관님,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현희 실무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보통 반갑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긴장을 많이 하셨다. 네, 오늘 저와 재미난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그래도 조달청 업무를 어떤가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보고 즐거운 시간도 갖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관님, 근데 여기 QCT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달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전부 다, 아니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우리 실무관님이 해결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저희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이제 시스템 이용을 하기 위한 뭐 이용자 등록 업무라든지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계약 및 청구, 그리고 쇼핑몰에서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하도급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서 대금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시스템으로 이게 어떻게 사용을 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담의 업무를 전부 다 하시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박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그냥 조달청계의 내비게이션이다. 맞나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실무관님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더 깊숙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백이란 걸 또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진짜 QCT에 적혀져 있어요. 질문백.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바로 봐볼게요. 네, 이런 거예요. 자, 바로 한번 열어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첫 번째 질문은? 자, 제가 열어서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조금 궁금했어요. 우리 실무관님의 MBTI는 어떤 걸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는 ESFJ. ESFJ? 같은 이네요. 아우. 저는 ENFP. 아, 네. 자, 그러면 F스러운 나를 발견했을 때 일하면서 언제가 있을까요? 고객님들께서 이제 조달 업무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 질문을 주시면, 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최대한 공감을 하고서는 이제 답변을 드리는 거라서, 네네. 그게 저희 MBTI와 약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바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색깔별로 다 뽑아주시네요. 네. 네, 이제 파랑 색깔. 아, 그래. 저도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이용자 등록, 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을 하는 방법은, 네. 고객님께서 이제 약 11만 원 가량 하는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네. 선생님 PC에 그거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라장터 홈페이지 접속을 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신규 이용자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고, 네. 3번 조달업체 이용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 신청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작성을 해주시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송신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송신을 누르게 되면 그때 공문 형식의 시행문이 출력이 되는데 그 시행문에는 이제 업체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온라인이나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를 하고 승인 처리가 되면 아까 발급받으신 11만 원 가량하는 인증서를 나라장터에 신규 등록을 하면 로그인을 해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체적으로 많이 문의 주시는 게 쇼핑몰에 어떻게 등록을 하냐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요 컵
컵을 종합쇼핑몰에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컵에 대한 다수공급자 계약 공고권이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쇼핑몰 메인 화면에 보시게 되면 다수공급자 구매 공고 공고 확인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컵에 대한 다수공급자 계약 공고권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공고가 검색이 됐을 때 공고서 파일을 열어보신 다음에 아, 내가 나라장터에 등록이 된 조달업체로서 이 다수공급자 계약 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적격사업평가부터 시작해서 마스협회로 이제 서류가 제출이 되고 서류 제출이 완료가 되고 조달청 주무관님, 계약 담당자가 그 서류 확인한 다음에 이제 가격 기초자료 제출로 넘어가게 되고 가격 기초자료 제출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가격 협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조달청 계약 담당자랑 이제 업체가 가격 협상 후에 물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쇼핑몰에 등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양한 절차가 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네. 바랍니다. 또 이거 저는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유선 그리고 Q&A 문의 외에도 혹시 원격 상담도 진행하시나요? 네, 저희 나라장터 시스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원격 지원이라는 어떤 클릭 버튼 있는데 유선상으로도 그게 안내가 좀 어려운 부분이나 잘 찾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메뉴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화면을 공유하면서 네,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유선 되죠. Q&A 문의까지 되죠. 근데 더불어서 원격 상담 저희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상담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 콜센터에 이제 콜이 인입이 되면 네. 이제 주민등록번호로 이제 찍고 들어오신 분들 계시는데 네. 거의 52년생이나 53년생 분들은 지금 연배가 70대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세대이신 네. 네. 전화로 주시면 전화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문의 내용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 고객님께서 아유, 내가 조달원 업무를 15년 이상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게 많고 배울 게 많네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를 보는 상담사 입장에서는 정말 나도 저렇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조달원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고 호기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 콜이 가장 저는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뜻깊은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는데 어르신들도 많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고맙다 이 한마디로 남다르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전화하자마자 식사하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 작은 그 말씀 한마디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행사나 리포트 다 하고 나서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하고 바로 저에게 말씀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제일 기분 좋겠네요. 다음 질문 던져볼게요. 이제 이 마지막에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 이거 질문 조금 더 심오한 질문입니다. 자, 미래에 이제 20년 후, 30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 퇴직을 하고 네. 사업자를 내서 네. 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을 한 다음에 입찰 공고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그때 한번 모시고 싶어요. 방송에 제가 진짜 유재석이 돼가지고 네. 제2의 그때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영광이에요. 그 방송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진짜 조달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조달청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을까요? 시스템 사용하는 게 많이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거의 20, 30대에 맞춰서 시스템이 자꾸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약간 나이가 있으신 60, 70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실무관님 덕분에 지금도 상담하는 게 그래도 편리하고 많이들 해결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나왔으면 좋겠다. 예. 역시 진짜 우리 많은 분들을 생각하시는 실무관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무관님. 진짜 오늘 조달청 퀴즈 어떻게 보면 첫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의 퀴즈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자, 한번 퀴즈를 내볼 텐데 네. 조달청 퀴즈? 예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콜센터 명과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번 기상 콜센터 131, 2번 정부 조달 콜센터 1588-0800, 그리고 3번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160, 4번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어떤 건가요? 3번입니다. 3번. 그러면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는 몇 번인가요? 120번입니다. 120? 네. 과연 정답은? 3번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120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네. 혹시 오늘 어떠셨어요? 처음으로 경험해본 자리라서 정말 뜻깊고 수회도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미래의 20년, 30년에 보기로 했잖아요. 예. 네, 근데 저 또한 이 조달청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자, 근데 특히 이 정부 조달 콜센터는 더 몰랐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하나 더 공부한 느낌이면서 저 또한 영광이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콜센터 전화 주실 때 입찰 공고번호, 계약번호, 대금 청구번호 같은 거 확인하고 전화 주시면 더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지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현희 실무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헤이. 네, 오늘 인터뷰한 박현희 실무관님은 과연 조달청의 어떤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네,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 올려주세요. 그럼 이제 진짜로 안녕!